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상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돼 무료 접종 일정에 일시 중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업체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던 13에서 18세 대상 물량입니다. 독감 백신을 운반할 때는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이송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해당 물량뿐 아니라 임신부 등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했으며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독감 백신에 대한 질병청의 검사 의뢰를 토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안전성 여부 검사 후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및 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과 기존 2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어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8일부터 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해왔으며 앞으로 초중 고교생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에게 공급된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 질병청이 갑작스럽게 독감 백신 접종 일정을 중단함에 따라 겨울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의 동시 유행 차단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총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라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